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상당히 많이 변했고 변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나를 포함한 축구인들이 행정에서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는 축구협회를 믿어보자고 안 할 것 같다. 축구인들이 좀 멋있게 늙어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호 같은 후배가 나섰겠냐? 난 진짜 주호한테 미안하다. 그런 일은 선배들이 해줘야지. 후배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선배들이 못난 거냐? 지금 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은 것은 모두가 본인의 탓이라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에 이어서 이동국까지 축구협회의 비판에 앞장서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는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 한국 감독이나 행정에 대해서는 학을 떼던 인물이 바로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 역시 축협에서 당했던 일이 새삼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딩크 박항서 감독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감독 당시 대한축구협회 집행부가 계약서도 쓰지 않으려 했고 항맥도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9년 KBS1을 통해 방영된 대화의 희열투에 출연했습니다.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박 감독은 자신의 축구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수한 선수 생활 이후 2002 한일월드컵 수석코치로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박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통해 감독상에 대해 정립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당시 히딩크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기록한 메모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보며 힌트를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박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 부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통해 아시안게임 감독이 된다는 것을 미리 언지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박 감독은 하지만 당시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에서는 정혜성 감독과 공동감독을 맡아라고 했고 나는 공동감독이면 안 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또 당시 축구계에는 항맥이 만연했다. 저는 한양대를 나왔기 때문에 항맥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부산 아시안게임 단독 감독이 됐습니다. 박 감독은 감독 선임이 되고 계약을 하러 가니 달랑 A4용지 한 장만 주더라. 계약서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지금은 당연한 요구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깜짝 놀라더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게컨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면서 외국 감독은 계약서를 다 쓰면서 왜 우리는 안 쓰는지 의문이 있었다.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계약서는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밉보였던 것 같다. 순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제 생각이다. 내부 사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무보수로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 당시 한국은 동메달을 차지했고 박 감독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받았던 환호가 6개월 만에 극과 극이 됐습니다. 박 감독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때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질 이후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공항에서 박 감독은 작심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질이 확정된 뒤 바로 해외여행을 간 이유를 묻자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 있으면 머릿속에 원망, 미움들이 생겨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사람 일이 쉽게 잊혀지나 개인적으로서도 지도자로도 상처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회에서 제시한 전술부재, 선수단 장학부재 등 경질 이유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전술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제대로 훈련한 것은 3주밖에 안 된다며 선수단 장학력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짧은 시간 내 큰 기쁨과 실망을 겪었다는 박 감독은 협회에서 감독 제안했을 때 안 했어야 한다며 그때는 협회에서도 원했고 나 스스로도 책임 회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박 감독은 K리그1 프로 감독을 거쳐 2017년 10월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 2018 아시안게임 4위, 스즈키컵 우승으로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실제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아시안게임 대표팀 역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아랍에미리트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1로 쳐 3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시안컵에서 3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려온 박항서 감독과 달리 홍명보는 KFA의 굳건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홍명보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실패에도 2012 런던 올림픽 도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홍명보는 또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이후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 승점 1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건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유일합니다. KFA는 그런 홍명보를 신임하며 2015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토록 KFA가 홍명보를 신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고대 인맥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후 2017년 홍명보는 KFA의 신임을 바탕으로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직을 받았습니다. 3년간 이 자리를 지킨 홍명보는 다시 울산 HD 감독으로 복귀해 K리그1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대 감독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던 홍명보가 이임생 이사가 찾아온 뒤 밤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뭔가가 속에서 꿈틀거렸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욕심 아니었을까요? 홍명보는 역대 내국인 감독 가운데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이사 역시 외국인 감독과 똑같은 대우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대우는 같지만 평가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명보는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 달리 면접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독 후보들은 PPT 발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상대들에 대한 계획, 전략 등의 평가를 거쳤지만 홍 감독은 예외였습니다. KFA는 면접조차 치르지 않은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홍명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울산보다 더 좋은 팀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모든 지도자의 꿈인 월드컵에 두 번이나 도전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결국 2002년을 대표하는 축구계 선배들이 하나둘 축협을 비판하고 나오자 축구협회는 바로 이사회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실상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인 것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선수단 분위기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크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3, 4월부터 이미 대표팀 선수단 내부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비쳤으며 외국인 감독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으로 선수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선수단은 충분히 좋은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데 왜 선임 과정 초기부터 홍명보 감독 내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지 모르겠다며 외국인 감독 선임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이후 외국인 감독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듯해 선수단은 안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홍명보 감독 선임 소식에 선수단은 매우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은 홍 감독이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 선임 과정을 통해 본 축협의 제자리 걸음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는 그렇다 쳐도 정 회장은 내려오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